오늘은 깔끔하고 시원한 잔치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재료 소개는 아시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습니다. 양파 잘라주시고요. 호박도 야무지게 자르고요. 다음은 당근. 대파와 청양고추까지 잘라주시면 양념장 야채 준비 끝. 이제 잘게 썬 대파에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청양고추와 설탕 그리고 엄마의 맛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고 이 쉐키쉐키 해주면 양념장은 완성. 이제 소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2인 기준 물 1500ml 넣어주세요. 끓는 물에 1인 기준 500원짜리 동전 크기 양으로 두 묶음 준비해 주세요. 끓는 물에 소면을 살살 풀어 넣어주세요. 2인 기준 5분 정도 삶아주면 쫄깃한 면발이 됩니다. 정말 쉽죠? 삶은 소면을 꼭 차가운 물로 씻어 전분기를 없애주세요. 소면 삶기는 완성! 이제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000ml를 부어주세요. 시판용 멸치 육수원에 100ml만 넣어주면 육수는 끝입니다. 준비한 야채 외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끝! 끓기 시작하면 호박, 당근을 넣고 잠시 후 끓으면 양파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달걀을 풀어주면 완성. 씻어놓은 소면에 뜨끈한 육수와 양념장을 올려주면 잔치국수 완성! 오늘은 이렇게 깔끔한 잔치국수로 면 먹자!